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레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발하기 전에 이거 매운 게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짬뽕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 외국인스러운 선택은 아닌데 먹어볼까요? 일단 건더더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야, 칼칼하고 좋다. 근데 이게 12,000원이었거든요 출국 심사하기 전에 먹었으면 더 저렴했으려나?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만 찍어야겠다. 확실히 저가 항공이라서 그런지 좌석이 많이 좁네요. 북해도 치토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북해도는 눈이 많다는 찌라시 때문에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3시간 동안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에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좌석에 앞에 앉으신 분이 2시간 동안 한 10초마다 계속 방방 뛰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도가니가 터질 것 같습니다. 비행기 한 93%가 이제 여사님들이셨는데 이야 진짜 노룩 팔꿈치 스킬로 다들 나가셔가지고 팔꿈치 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히로시마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야 저거 줄 뭐냐? 줄 어떡하냐 이거? 일단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삿포로가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지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스키나 이런 거 타러 오시는 것 같은데 빨리 여기 공항 빠져나가야겠다. 치토스 공항에서 그 삿포로 시내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거 타고 가면 되겠지? 여기는 설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네? 일단 뭐라도 좀 마셔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게 약간 바카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비타민 C. 바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바카스 맞아. 근데 일본은 진짜 서점이 여기저기 다 있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독서하는 걸 좋아하나? 지금 표 살려보고 보고 있거든요. 주황색, 파랑색이랑 하얀색이랑 저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한글로 안 돼 있는데? 삿포로. 공항에서 삿포로까지가 한 10,000원 정도인 것 같죠? 스미마셀? 하이. 삿포로. 하이. 코코? 코코 데스. 하이. 오리 데스 때 10,000원 먹고 줬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기도 오른쪽으로 돼 있네? 이러면 일본이 아닌데. 근데 웃긴 거는 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가? 맨 첫 번째 칸으로 가야겠다. 풍경이 굉장히 핀란드랑 비슷합니다. 지금이 한 오후 4시인데 벌써 해가 지려고요. 드디어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조금 알아보니까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고급 리무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삿포로에 설국 열차를 타고 일본 사람들의 땀 냄새가 어떤지 맡으면서 왔네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계속 한국어가 들려가지고 숙소 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4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어두워. 확실히 북해도는 겨울이 성수기인가 보다. 저 경찰차 아니야? 일본 경찰차가 뭔가 왜 이렇게 귀엽지? 생각해보니까 왜 저번에 오자마자 독감 걸린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동전이랑 현금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그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보이면은 손소독제 같은 거 좀 사야겠다.
이 돌멩이 보이죠? 이 알갱이들. 핀란드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위에다 뿌리거든요? 눈이 녹으면 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위에 얼음이 생겨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 삿포로 와가지고 보는 처음 스타벅스. 여기도 꽉 차 있습니다. 다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랑 비슷하구나. 오, 일본에는 건물 전체가 그냥 주차장이구나. 어, 저게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가? 어? 경찰서다. 약간 핀란드 국회 이사당처럼 생겼다. 술집인가? 스모킹 오, 아, 담배 필 수 있는 곳이구나. 담배 필 수 있는 곳이면 좀 그런데. 오, 여기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손소독제 있을 것 같은데? 소독제가 일본어로 뭐지? 스미마세, 아, 핸드 워시? 핸드. 그, 손소독제, 잠깐 말고, 소독국. 아, 소독. 아, 하이, 소독. 스몰. 아리마스카?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 마블 히어로 아닌가? 이거 사야지. 계산서를 보니까 6만 원어치를 사셨네요. 어? 오뎅 아니야? 아, 이거 오뎅 이거 먹어보고 싶다. 오뎅 아리마스. 오뎅. 무 같은데 무? 아 이거. 아, 그냥 여러 개 할 걸 그랬나? 일단 손소독제를. 아, 독감 또 걸리기 싫어. 아. 오, 맛있는데? 일본에서는 무랑 다른 것들도 그냥 다 오뎅이라고 하나? 오, 근데 맛있어. 아, 익긴 보이나요? 야, 삿포로 춥다잉? 이 밖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네. 옆에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 한국어로 전화할 수 있나? 아, 모르겠고. 맛있긴 한데 일단 아, 뭐 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식당을 한 개도 못 봤어. 여기가 공원인 것 같은데. 어? 야, 공원 화장실 왜 이렇게 잘 돼 있냐? 엄청 좋아 보이는데? 와, 자동문이야. 삿포로 여행 오시면은 그 알갱 같은 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의 다 이렇게 얼어있어, 바닥이. 어? 다 왔다. 오늘 제 숙소는 여기입니다. 원래 이런데 잘 안 가는데 얘가 5성급이거든요? 그래서 5성급이랑 2성급이랑 가격이 똑같아서. 여기가 1박에 65,000원? 근데 이게 5성급이 진짜 5성급인가? 누가 정해주는 거지? 근데 일단 호텔 자체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5성급이랑 2성급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2성급을 왜 가? 조식 포함입니다. 어우, 따뜻해. 살 것 같다. 잉글리시 네임 だけ. 아, 잉글리시 네임. 네임. 아, 잉글리시. 다. 글씨 잘 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마사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Maybe the W? 다시 토르. 거의 2m라서. 오, 저런 번역 저런 어플이 있구나. 아, 오케이. 大丈夫です。もしかして今が繁忙期ですか？繁忙期ではないです。今ちょっとお正月、まだお正月。正月？はい。ああ、期間になります。 괜히 일본어로 했나?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아메니티를 여기서 직접 가져가야 돼요. 하나씩 다 가져갈까? 이건 무엇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게 이득이니까. 호텔 괜찮아 보인다. 근데 어디 보자. 내 방이 어딨냐. 아, 고치. 아, 고치. 오케이. 아, 고추를 삶았을 테스트다. 뭐야? 어? 생각보다 작네. 그냥 모텔 같은데 느낌이. 이게 5성급 맞아? 호텔 로비만 5성급이고 방은 2성급 같은데? 화장실은 뭐 깔끔하긴 한데. 아, 근데 배고파. 아, 일단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아, 여기 근처에 좀 괜찮은 식당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삿포로가 또 소바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바, 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거 군대에서만 봤던 건데, 일본은 다 지하에 있는 건가? 아이고, 지하에 음식점이 있다고? 여기 음식점 맞는 것 같은데? 신호 새끼인가? 소바 아니야, 소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아. 하이, 헬로. 아, 스미마세. 아, 소바 쇼크도 됐을까? 하이, 소바 야테마스. 근데 아무도 없어. 에이, 내가 첫 번째로 먹으면 되지. 아, 스미마세. 어, 민나 도코 데스까? 민나. 아, 도모다치. 닌겐. 오객산. 오, 아, 오객산. 하이, 오객산. 아, 맞다. 아, 맞다. 아, 난지. 5시 반 開店です. 아, 5시 오픈? 하이, 5시 반 오픈. 아, 이마 난지 데스까? 이마 6시. 아. 오사바 코코데스. 아. 오이시 소바와 난데스카? 이치반 소바. 아, 호또? 네, 코치가 콜도. 아, 콜도, 호또. 저스트 소바? 소바? 아, 이치. 근데 보통 말이 안 통하면은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막 다 같이 도와주시고 그럴만한데 사장님도 영어 무서워하셔가지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나도 영어 못하는데. 아. 아무튼 지금이 6시라서 일본은 식사 시간이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녁을 조금 더 늦게 먹나 봐요. 야, 근데 이런 곳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스미마셍. 오사케 아리마스? 오사케 아리마스. 보틀? 보틀? 아, 보틀이 아니라 그라스. 모르겠다. 그 스미마셍. 아, 와카라나이. 아, 일단 お願いします. 아, 쿠다사이, 오네가이시마스. 좋지? 오네가이시마스? 오, 고객님 오셨다. 아, 시켜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아, 이거 다 마시면 이거 골로 가겠는데? 어, 생각보다 안 센데? 근데 이 한 잔이 4,500원? 나쁘지 않은데? 어우, 이제 올라온다. 와. 아, 이게 따뜻하니까 술이 안 느껴지는구나. 와, 이거. 오, 이거 생각보다 센데?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옆 테이블 먼저 주지? 따뜻한 소바, 약간 간장? 소유 소바인 것 같고. 야, 튀김이 뭐. 간이 아예 안 되겠구나. 되게 깊이 있는 맛인데 짜. 살짝 단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여기다가 고기 같은 거 올려주지 않나? 고기 하나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소바 면이 되게 묵직하고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식감이 나쁘지 않은데? 얘는 어떻게 먹는 거야? 미나리는 아닌데. 뭐지? 얘는 뭐지? 어? 닭가슴살인데? 아, 잘 먹었다. 사케에는 반틈 이상 남겼습니다. 아, 이쿠라 데스까? 아. 그, 이 오사케 남타 센트 데스까? 25도. 아, 25? 아, 아.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25도짜리 술이었어. 와, 어쩐지. 아니, 한 모금 마시니까. 제 입맛은 이제 한국 소주 한 17도 정도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야, 25도짜리를 저렇게 큰 잔을 준다니? 저분도 내가 북유럽 사람인 걸 아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많이 마시게 생겼으니까. 사실 저번에 하다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번에 다시 일본 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첫날이니까 가서 조금 쉬고 내일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